안녕하세요. 쉬운 동요의 허쌤입니다. 오늘 배울 동요는 종소리인데요.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반주 부분은 쉽게 해서 금방 치실 수 있습니다. 자, 높은 음 자리표부터, 오른손부터 한번 해볼까요? 오른손에 미가 있습니다. 3번 손가락으로 미 칩니다. 도미, 도미, 둘, 도미, 도미, 미, 둘, 그 다음에 또 미, 그 다음에 솔, 도, 레, 미, 둘, 셋, 넷. 자, 네 마디를 박자를 맞춰가면서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. 그 다음, 다섯 번째 마디, 4번 손가락으로 파를 칩니다. 파, 또 파, 또 파, 또 파, 파. 뒤에 네 마디를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. 시작. 자, 오른손 멜로디를 한 손만 쳐봅니다. 시작. 연습이 됐으면 왼손을 치는데요. 왼손은 한 옥타브 낮은 도 자리에 5번 손가락이 오면 자연스럽게 솔 자리를 1번이 치게 됩니다. 1번 손가락으로 솔을 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솔만 두 박자로 계속 치고요. 맨 마지막 박자만 네 박자 칩니다. 솔만 치시면 돼요. 양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천천히 시작. 이번엔 노래를 불러가면서 해볼까요? 동요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, 어린이집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시작. 종소리 울려라. 종소리 울려. 깊은 노래 부르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종소리 노래가 이제 끝났고요. 바이엘 2권의 초반 수준이니까 바이엘 2번 초반 치시는 분들 같이 병행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